자,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나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이 우분투가 실행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 우분투를 설치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북소리를 들으셨나요? 그럼 이제 인스톨을 시작을 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의 언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요 밑으로 이 휠을 움직이시거나 키보드를 사용하시면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코리아라고 입력을 하시면 KO 뭔가 폰트에 이상이 생겨버렸네요. 자, 이 중에서 한국어를 찾아보세요. 자, 여기 한국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우분투 체험하기를 하면 실제로 컴퓨터에 인스톨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분투를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우분투를 설치하고 그 위에서 개발 행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우분투 설치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자, 설치 준비 중이라는 화면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설치 중 업데이트 다운로드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빨리 설치를 하고 싶으시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실서버가 아니라 개발 중이기 때문에 굳이 현재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서드파티 소프트웨어도 설치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예, 개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 계속을 누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는데 디스크를 지우고 우분투를 설치한다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상머신에 있는 디스크를 지우는 거지 여러분의 실제 컴퓨터, 정확하게는 호스트 컴퓨터라고 하는데요. 호스트 컴퓨터에 있는 디스크를 지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자, 그럼 여기서 계속 버튼을 누르면 자, 드라이브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5.4GB라고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가상머신에서 하드디스크를 어떻게 할당했느냐에 따라서 저 용량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치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밑에 진행사항들을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인스톨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가지 설정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어디에 살고 있냐 물어보는 부분에서는 현재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서울을 지정하고 계속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한국은 그냥 서울을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건 시간대를 지정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키보드 배치에서는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처럼 한국어를 선택하면 됩니다.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키보드는 뭐 일반적으로 101, 104키를 쓰고 계실 테니까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버튼 누르시면 이 키보드 배치가 끝났고요. 이름은 저 같은 경우는 egoing 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egoing-virtualbox라고 하는 이름이 부여가 된 거죠. 사용자 이름도 egoing으로 적고 암호는 뭐 저는 제가 사용하는 암호를 적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패스워드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패스워드는 여러분이 부팅할 때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도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작업을 할 때 관리자 권한을 획득할 때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 절차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인스톨이 시작이 되고요. 그 인스톨하는 과정에서 이 우분투의 여러가지 기능이나 특성들을 설명하는 이런 텍스트가 나오니까요. 이것들 한번 읽어보시면 예, 좋겠죠. 자, 인스톨이 끝나면 예,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새로 설치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 지금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예, 리부팅이 됩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뜨면요. 여기서 엔터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가상머신이 리부팅이 되면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화면이 나타났나요? 그리고 경쾌한 북소리가 같이 시작되는데 그 우분투의 일종의 상징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할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설치하는 과정에서 이름으로 egoing을 넣고 비밀번호를 지정했는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각자 비밀번호를 지정한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자, 우분투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이 이 우분투입니다. 그 리눅스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그 그래픽컬 환경에서 이 컴퓨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상당히 미러해서 이 MS 윈도우나 macOS보다는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괜찮은 운영체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분투를 꼭 서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대안 운영체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